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생땅콩입니다. 생땅콩 조림 한번 해볼게요. 이걸로 3컵 하겠습니다. 뭐 불려놓으면 좀 양이 많습니다. 그람으로는 이 정도 되면은요. 자, 요만큼만 더 넣으면 300g 됩니다. 일단 물을 넣고요. 이렇게 한번 헹군 다음에 물을 또 다시 이 정도 넣고 한 3시간만 불리면 이렇게 다 불려졌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거를 씻어줄게요. 땅콩을 한번 삶아주고 나서 땅콩에 이제 기름이 있거든요. 그 기름을 조금 빼고 졸여줄게요. 기름을 그냥 그대로 졸이면은요, 그 기름이 나중에 까맣게 뭉쳐져서 좀 지저분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땅콩 조림 깨끗하게 하시려면 한번 데쳐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땅콩이 끓고 있잖아요. 이렇게 양이 적을 때는 크게 못 느끼는데 이게 나중에요 까매지거든요. 이런 게. 이거를 불 끄고요. 한번 헹궈주겠습니다. 이렇게 헹궈서 졸여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땅콩 조림 소스 만들어 볼게요. 물은 종이컵에 한 컵을 넣습니다. 180ml고요. 스푼으로 넣을게요. 자, 진간장은 하나, 둘, 셋, 네 스푼 넣습니다. 올리고당을 넣을게요. 자, 올리고당도 네 스푼 넣을게요. 물엿도 괜찮고요. 자, 이렇게 4스푼 넣습니다. 그리고 불을 켜고요. 이렇게 땅콩을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불을 약불로 해서요. 이제 천천히 졸여주면 돼요. 뚜껑을 조금 덮어서 그러면 땅콩이 좀 있거든요. 그러면 나중에 뚜껑 열고 마저 졸이면 됩니다. 이제 땅콩도 뚜껑 덮고 불을 아주 작게 낮춰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많이 눌지 않고 이렇게 땅콩까지 익어냅니다. 안 그러면 불 세게 하고 뚜껑 닫아놓으면 탈 수 있거든요. 다 됐습니다. 이렇게 고소한 땅콩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